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적 행위냐 색깔론이냐 여야가 한치 물러남 없이 맞서는 가운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웃고 있는 유일한 한 명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USB를 직접 건네받고 죽어 있는 북한의 김정일 뿐입니다. 북한의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북한 원전이 극비리에 건설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처음부터 가짜 쟁점이고 상상 쟁점이었습니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야당은 지금부터 들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 중에서 원전의 원자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안하는 걸 했답니다. 출력 하세요. 산자부에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고 나니까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쾌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안할 수가 없어. 팩트로서 이미 다 규명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왜 야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을까 생각해보면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되어집니다. 차렷. 여당은 공작 취급하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급박을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심병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웃고 있는 유일한 한 명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USB를 직접 건네받고 죽어 있는 북한의 김정일 뿐입니다. 김정은 뿐일 것입니다. 공문서를 작성할 때 흔히 대통령을 VIP로 표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부위가 대통령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급하게 현황과 관련해서 비겁하게 또 전 정부 탈영인가 북한 원전 의혹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라. 이번 검찰의 공소장이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문서의 삭제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바로 2018년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엇을 숨기려 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 떳떳하다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직접 요청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V는 버전의 약자로 통용됩니다. 문서 작성 등 기본적인 일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무리 모르려고 최선을 다해도 차마 모를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말대로라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 정도 사실도 모르는 분께서 도대체 서울시장 시절에는 행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의문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본전 불복 관련된 문건에서 나온 의라는 단어를 의아를 해석하셨고 어디시죠? 네? 어디시죠? 의역이라는 사람으로 철회를 하신 건지 어저께 페이스북에서 제 입장은 밝혔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 사안의 본질은 과연 대통령께서 이 문구를 보고 받았는가, 그리고 북한의 원전 지원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있는가,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점을 밝혀달라는 취지입니다. 어저께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다소 혼란이 있는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일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거나 희석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프레임 공방이 한창입니다.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방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영상 연이어 보시죠. 그래서 이번에 김종인 장관, 저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도 대표께서도 한일 해저 터널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 친일이니 아니 왜 지역균형 발전에 이런 도구마적인 교조적인 그런 친일 프레임을 씌웁니까? 이거에 대해서 변 장관님 동의 안 하시죠? 자, 보훈지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아보자. 부산사. 또한 부산 가족도와 일본 교수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전략일 수는 있어도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본에 더 유리한 공약입니다. 교통연구원에서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타당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예. 일본에서 자꾸 이거를 하자고 나오는 이유는 일본에 그만큼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 친일이니 아니 왜 지역균형 발전에 이런 도구마적인 교조적인 그런 친일 프레임을 씌웁니까? 이거에 대해서 변 장관님 동의 안 하시죠? 지역균형 발전에 왜 그 친일 프레임이 왜 나와요? 그죠? 그 좀 이상하죠? 예. 네,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네. 그리고 주택 문제도 접근할 때 그런 거예요. 우선 그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친일 DNA가 있더라고 우리 당내에서도 비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해저터널하고 친일하고 관계가 없어요.
일본을 우리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친일 이적 행위면 본인들 대통령 시절에 주장했던 그분들도 다 친일이지, 그거부터 먼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프레임에 집중하라는 대목은 선동정치 일타 강사의 족짓게 과외 수준입니다. 문건을 살펴볼수록 국민의힘이 축적해온 프레임 씌우기 노하우가 아주 상당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브리핑이고 건브리핑이지. 공개가 됐으니까. 아, 이거에 대해서 성폭력 프레임을 짜라. 아, 그거 이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로 이렇게 일어난 것인 점을 강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내 행정국에서 만들어서 보좌관들에게 한 페이지짜리로 돌린 것 중에 두 페이지짜리로 돌린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선거 자체가 그런 걸로 이루어진 걸 국민들에게 환기시키고 하는 거 뭐가 잘못됐나? 이번 보궐선거는 여당 출신 서울 부산시장의 잇따른 권력형 성폭행 범죄로 저지러지는 전고발 미투 선거입니다.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 선거로 승화해 국민과 함께. 정적 책임에 비춰볼 때 보다 근본적인 방식으로 국민께 속죄로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란 무엇인가를 두고 시작된 것 관련해서 우리 지금 여기 피켓 들고 있는 서 있는 친구들은 다 없어. 그거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있지만 그거는 그 당의 결정에 저희도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정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것 같아서요. 그런 비판은 저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어요? 김용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방어적 방역이 아니라 공격적 방어로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한 공격적인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태극기 부대로 변해가는 것 아닌지,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철진한 북풍 색깔론을 꺼내든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변화 대신 과거의 구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 구태 정치의 선두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습니다. 고장난 레코드 같은 국민의힘의 북풍 색깔론에 두 번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색깔론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김종인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가 빙의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위원장님과 좀 당이 뭐 태극기 부대로 변질되는 것 같은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될 것 같은 좀 그거에 대해서 혹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당이 태극기 부대나 이런 쪽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나 봐. 누가?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뭐 그 사람들 늘 하는 소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뭐 상투적으로 하는 소리니까.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띄우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힘겹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서 신공항 부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그렇게 공을 들인 만큼 정말 가덕도에서 비행기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가덕신공항 화이팅 한번 하세요. 가덕신공항 반드시 기대했습니다. 이루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날자 한번 가덕으로 크게 외쳐주십시오. 날자! 가덕으로! 날자! 가덕으로! 그리고 풋포트 시스템을 통해서 5,300만 명 정도가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구울경의 미래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가덕공항으로 가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공식, 비공식의 노력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바로 이낙연 대표님이셨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오늘 호를 이 가덕으로 좀 바꾸시죠. 문제는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 또는 어느 의원도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가덕도 공항 하나 한다고 해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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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가덕도 공항에 이렇게 집중하느냐. 혁신의 뿌리를 만들 기반을 우리가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토록 바라는 것입니다. 왜 탈당하는 후보였지만 저는 오늘 정치 생명을 걸고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당 차원에서 반대해서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앞에 나와주세요. 얼마 7조? 7조 5,400억 정도면 아 충분히 예. 날아보자! 부산! 24시간! 가득도! 국민의힘! 파이팅! 오늘 가덕 신공항 관련돼가지고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고 봐도 방할지요. 또 대구 경북의 그 의원분들은 아직도 좀 반대 기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일단은 가덕도 공항을 갖다가 하는 걸로 우리 국민의힘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를 위해 오늘 이곳에서 멀리 날아보자 24시간 가덕도 신공항에 서명을 함으로써 그 의지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사인을 하고 계시고요. 저기다 위원장님 한 번 더 드리시죠. 그리고 위원장님 사진 한 번 찍어 주세요. 부산시장 예비 후보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오죽하네 그 의지를 담은 날자 한번 가덕으로 크게 해주십시오. 날자! 가덕으로! 날자! 가덕도 이쪽 방향으로도 한번 해주시오. 날자! 가덕도 날자! 가덕도 날자! 가덕도 가덕으로 하면서 비행기를 멋지게 날려주십시오. 자, 준비됐습니다. 헌만 하시면 됩니다. 예.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otta keep trying, gotta keep